조아 씨, 오늘 나온 그 최강 기업의 대표님도 이 기업도 사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윤병석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기업, 어떤 기업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거 공간, 또는 네. 이제 비즈니스 공간에 이제 쾌적한 공기를 이제 실내로 공급해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환기라고 하면은 가정에도 그렇고 뭐 기업에도 그렇고 공기청정기가 다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일이신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이제 폐열을 회수한다 그래가지고 폐열 회수 환기 장치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실내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안에서 이제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우리 몸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실외 공기와 교차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은 공기를 이제 외부에서 가져오고 실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려면은 공기가 통하는 관이라는 그 덕트, 그 관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이 좀 있는 게 이제 청소에 대한 불편함이 있거든요. 아~ 저희 또한 거기에 13등급의 헤파 필터를 넣어드리는데 네.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그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배관을 오염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관로를 청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기가 환기된 그 통로가 덕트라는 거죠? 공기가 통하는 관이라고 명시를 하는데 아~ 예, 보편적으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부터 원래 불렀던 게 이제 뭐 닥트 닥트 막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닥트는 좀 들어본 것 같긴 하는데 세척도 그 기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세척은 그럼 어떤 기술인 거예요? 타사 같은 경우는 메인관에서 이제 가지관으로 나갔는데 그거는 이제 진공 상태를 만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시스템 자체를 바꿔놓은 거죠. 각 실 장비에서 바로 원 라인으로 그 라인 하나를 진공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진공 상태로 만들어놓은 거기에서 뭔가 흡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이해가 좀 빠르시네요. 이 오늘의 그 최강 기업의 어떤 기술이 대충 이제 감이 옵니다. 네네네. 어떤 기술인지 감이 오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한테 필요한 걸 두 가지를 꼽으라면 공기와 물일 텐데 깨끗한 공기, 특히 이제 요즘처럼 실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또 환경이라면 맞아요. 이 공기 청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는 했었죠, 저희가. 그렇죠. 네, 올바른 환기를 했을 때 코로나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코로나라든지 뭐 각종 질병 그리고 또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공기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저희 집이 이제 최강 기업의 덕트 시스템이 이제 시공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저희는 3년, 3년. 정도를 권고를 드리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약간의 냄새에도 저 냄새니까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분들은 뭐 1년에 한 번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예, 제가 3년 말씀드리는 거는 3년을 넘기지 않으시는 게 사용하셨을 네네. 때 그게 좋다 네, 말씀드리는 거. 제가 또 현장에서 직접 세척하는 걸 봤잖아요. 예, 예. 보니까 순식간에 청소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끝내는 것도 기술인 거죠? 그렇죠. 반나절을 청소하고 있다면은 우리 생활이 얼마나 불편해지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1시간 이내에 아무리 좀 악조건 내에서도 1시간 이내에 다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깨끗하게 100% 해놓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또 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대표님은 이 최강 기업 시스템에 대해서 아무래도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자신이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고요. 뭐 저희 기술로 좀 자랑하자면은 전 세계에 없는 기술입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뭐 특허가 있으신 거죠, 지금? 예, 특허 가지고 있죠. 네. 예, 지금 요번에 또 일본 특허도 나와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해외 진출을 노리시는 건가요? 예, 장기적으로는 해외 진출을 보고 있죠. 추운 나라는 추운 나라대로, 그리고 이제 또 더운 나라는 네. 또 안에 냉방을 해놓을 거고 네. 또 이제 뭐 사막 같은 나라는 모래바람이 많이 일 거고, 각 나라마다 그 맞는 실정에 맞는 환기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는 계속 나라에 맞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진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사회공헌 활동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기업이 아무래도 수익을 내게 되면은 그거는 당연히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아직 벌어놓은 게 없어서. 근데 그 마인드가 좋으신데 어쨌든 이게 이제 친환경 사업의 하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네, 친환경 사업이라는 건 결국 인간의 건강, 인간의 삶을 건강하게 윤택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어떤 그런 그 도네이션의 부분도 분명히 어떤 기업가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 시스템을 개발하신 지 이제 5년 정도 되신 거잖아요. 근데 5년 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고 네.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거라고 되게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좀 자신은 있었습니다. 어... 소비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제품이니까 그러면은 그 건강을 위해서 어떤 기술이 접목되어야 하나 계속 그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소비자분들은 내 건강을 위해서 쓰는 제품은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직원분께서 1등보다는 명품 기업이 되고 싶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대표님께서도 생각하시는 우리 체감기업의 비전일까요? 환기 업계에서 명품이 되고 싶은 거죠. 네. 이게 통해서 명품이 되어서 소비자분들이 어디 하면은 그래 거기 환기 명품이지 우리 집도 꼭 그걸로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아니더라도 난 이사 가더라도 꼭 그걸 할 거야. 저는 소비자분들에게 그런 이상적인 건강과 그리고 가족들 모두 편안한 실내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실현하려고 지금까지도 노력해왔지만 앞으로 더 끊임없이 노력해서 더 좋은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